흥기에 발라드 전성시대를 써내려고 한 신승우 씨입니다.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도 진한 향기가 신승우는 조금 달랐거든요. 미소성이 미친 그대는 노래가 약간 팝스러운 노래가 나온 거예요. 그게 굉장히 그 시대에는 어? 이건 뭐지? 라는 쇼크를 줬었고 너무 좋은 내가 늘 듣던 가요인데 뭔지 가요보다는 달라. 너의 사진을 보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승훈부터 모든 자기가 곡을 써서 부르는 발라드 가수들의 대전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싱어송라이터. 사랑하니까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. 그러니까 단순히 발라드 가수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이자 창작자로서 그 독보적인 멜로디와 그 감성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발라드의 시대를 신승훈이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그 독일의 성악을 도입부에 도입을 했었죠. 오, 되게 충격적이었어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라드의 일반적인 기승 전결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그 이리비디라는 노래 뒤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본곡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두거 반으로 한 거 아니야. 일리베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사람 많았어요. 진짜 많았어요. 근데 그런 식의 작법은 이렇게 알려진 사례 중에서 거의 뭐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단지 그 시도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그 발라드의 품격, 드라마로 치면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전환을 이끌어낸 것과 비슷한 효과를 이제 만들어 냈죠.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.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. 신승훈 씨. 신승훈 씨. 신승훈 씨 축하합니다. 국민들의 정상한 양과 즐거움을 준 성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 활짝 웃습니다. 네. 하는 사랑이 신승훈을 알리고 신승훈을 얹어놨죠. 완전히 네. 완전히 궤도에 딱 얹어놓은 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. 너무 소중한 아티스트들의 자료는 너무 많죠. 우리 선배님들의 좋은 자료들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잘 보관하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. 그런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 아카이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받은 소중한 자료들은 앞으로 대중음악 역사를 쌓아갈 온라인 공간에 저장될 예정입니다.